안녕하세요. 드디어 장마가 좀 멎은 듯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길래 그동안 수확하지 못했던 코끼리 마늘을 오늘은 수확해 보려고 합니다. 장마 기간 동안 이게 지금 물을 많이 먹어서 과연 뿌리 상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수확을 해보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호미질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비가 하도 많이 내려서 여기 코끼리 마늘 상태가 좀 물러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 썩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뿌리가 보니까 뿌리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요. 아마 거의 썩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코끼리 마늘을 수확하면 그 옆에 주화가 굉장히 잘 실하게 달려 있는데 주화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아마 장마가 오기 전에 코끼리 마늘을 수확을 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코끼리 마늘이 다 붙어 있어야 하는 주화들인데,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종자로서 기능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올해의 계획이 요 주화들을 좀 일찍 땅에 심어서 종자용 코끼리 통마늘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게제 계획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주화들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한번 종자용 코끼리 마늘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코끼리 마늘을 다 수확을 하고 봤더니 모아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뿌리도 거의 흐물흐물하게 좀 짓물러 있어가지고 도저히 껍질이 있는 상태로는 보관할 수가 없는 정도여서 일단은 물로 다 씻어내고 껍질이 어차피 흐물흐물해가지고 씻는 동안 절반 이상이 벗겨나 버리더라고요. 해서 껍질을 다 벗기고 일단은 씻어냈습니다. 해서 저희가 오늘 수확한 코끼리 마늘의 양은 요만큼입니다. 장마 기간 동안 물을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는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뿌리가 썩어가면서 이렇게 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리해주고 아무래도 이들이 껍질이 벗겨나서 이 녀석들을 먼저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주화를 통해 가지고 한번 땅에 일찍 심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주화를 수확하지 못해서 올해는 코끼리 마늘을 어떻게 심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보통 코끼리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껍질채로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주화가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들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화들이 붙어 있을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떨어지고 분리되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수확된 게 없어요. 근데 그나마 이것은 그나마 좀 형태가 괜찮게 남아 있는 듯해서 가전은 와봤는데 과연 이게 지금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일단은 조만간 땅에 심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화가 땅에 심어서 잘 자라면 내년에 코끼리 마늘 종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땅에서 건져낸 주화가 몇개안 되거든요. 혹시나 제가 코끼리 마늘을 수확하면서 아마 땅에서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쪽에서 알아서 새싹이 나서 자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썩어가지고 그냥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화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년에 심을 코끼리 마늘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오늘은 요만큼 했습니다. 코끼리 마늘을 수확하고 난 후에 땅이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마늘 수확하면서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함께 제거했더니 어느 정도 흙의 상태가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거름 작업을 조금 더 해놓고 가을에 심을 작물들을 조만간 심어야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도 보면은 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김에 다 정리해서 지금 요 친구들이 루꼴라이거든요. 장마 기간에도 루꼴라는 썩지 않고 그리고 꽃이 피었었는데 비록 이렇게 꽃은 졌지만은 생각보다 이 루꼴라가 생명력이 강하네요. 이게 이렇게 줄기가 있고 땅바닥에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잔가지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아직까지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만한 게 없네요. 그래서 요 루꼴라들을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말라서 시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초록이 보이는데 무작정 제거하기가 그래서 일단은 살려두었어요. 루꼴라 옆에 그빈 땅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지난 6월이었던가? 그때 마늘을 수확하고 그냥 뒀던 자리인데 잡초들이 왕성하게 자라가지고 일단은 한번더 잡초들을 제거하고 나중에 좀 거름 작업을 하고 하면 이 땅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자리는 이렇게 약혼 하나 둘셋넷 약혼 4개가 장마 동안에도 잘 견디고 살아 있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 상추도 이제 조만간 꽃이 필것 같아요. 여름 상추도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파리를 뜯어 먹어줘야겠어요. 그 옆은 아주 명월초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잎들을 따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명월초들이 풍성하게 아주 잘 자라주고 있어요. 몇개 뜯어가지고 물 끓여 먹어야겠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아직도 이렇게 풀들이 많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아직도 할 일이 태산입니다.